점이 아마 가장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근데 언뜻 보면은 한옥도 원목으로 되어 있고 바닥도 원목, 가구도 원목이면은 편안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또 무난하다는 느낌도 들게 또 하거든요. 인테리어용으로는 저런 원목 가구 괜찮은가요? 네, 그 워낙 목재와 목재는 너무 잘 어울리는 소재이기 때문에 뭐 같은 원목을 사용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좀 밋밋하다, 뭐 포인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까 그 집처럼 좀 패브릭을 사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. 아. 그래서 아까 저 집도 지금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네, 그 녹색 소파가 굉장히 포인트가 되는데 저런 포인트 색상의 뭐 패브릭을 사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커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런 좀 조화로운 색상만 고르신다면 충분히 더 아름답게 보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만약 여기서 그러면은 소파를 아이보리색 같은 걸로 하면 되게 무난해질 수 있는 건데 포인트를 준 거네요. 네, 뭐 그럴 경우에는 아예 뭐 자연적인 요즘 또 많이 하시는 그런 친환경적인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 또 계시는데 저렇게 톡톡 튀는 색깔을 하면 조금 더 발랄하고 경쾌한 느낌이 나죠. 그러니까 설명으로 들으면 알 것도 같은데 사실 저는 패브릭이라고 라는 단어를 쓰시니까 갑자기 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한옥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뭐 가구라든가 뭐 인테리어 팁을 조금 더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사실 그 한옥 인테리어에서 그냥 많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전통스러운 고가구나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그 전통의 미를 더 더해주는 그런 요소로서 많이 사용을 하세요. 그래서 고가구나 뭐 도자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달라져서 저런 북유럽 가구라든지 이런 원목을 사용한 소재의 그런 가구들을 많이 사용하시면서 조금 더 세대가 젊어진다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그런 인테리어 연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보면은 아까 소개도 나왔지만 석가래 밑에 정말 잘 어울리게 등이 있는데 철제였어요. 근데 굉장히 빈티지스러운 듯 하면서도 오묘하게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소품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이게 한옥이 옛것이고 우리 전통의 가옥 양식인 거잖아요. 그래서 뭔가 빈티지함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발품을 팔아서 을지로에 가서 그 등을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철제 등이라는 과 한옥은 정말 매치가 잘 안 됐거든요. 그렇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울리더라고요. 네. 사실 그 철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한옥이랑 안 어울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은 한옥에도 철제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. 문고리. 그래서 문고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거는 이제 처마에 물을 받쳐주는 물받이 차양이라고 하죠. 그런 것들도 다 철제를 사용하고 거기에서 또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그런 풍경 같은 것도 사실은 철제인 거예요. 그래서 안 어울린 듯 하지만 굉장히 또 어울리는 것이 철제이고요. 그것을 이제 적절하게 양을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조화로운 그 인테리어가 되실 것 같아요.